그리고 저의 것입니다. 이 집에 세 개 있어요. 팬들이 또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하나 건전지 넣어서 챙겨왔어요. 저는 왠지 모르게 떨리네요. 저는 왠지 모르게가 아니라 많이 떨리네요. 오늘 그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할까? 하나 둘 셋 화이팅! 하면 첫 번째 요거부터 가볼까요? 좋아요, 좋아요. 하나, 둘, 셋. 자, 두 번째.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? 아,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자, 이쪽,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바로 다음 거. 악수. 하나, 둘, 셋. 자, 세 번째 어깨 너무 하고 이렇게 주먹 치는 것까지. 하나, 둘, 셋. 자, 이렇게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. 악수입니다. 악수하기 전에 웃으면서 하나, 둘, 셋. 자, 두 번째. 제가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죠? 뭔가 놀래면 되는 것 같은데요? 아, 그렇네. 뭔가 놀래면 되는 것 같은데. 네. 자, 일단 제가 이거 똑같이 해볼게요.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세 번째는 제가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마지막은 둘 다 놀라는 거 앞에 보고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? 그대 기억이 있지 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
주디. 좋습니다. 아픈 만큼 너를 잊게 된다면 차라리 앓고 나면 그만인데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아이고 왁스 하니까 잘하시는데요.